예. 왜 밖에서 절 보자고 하신 거예요? 아주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무슨 얘긴데요? 오래전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 무슨 반찬 할게가? 뭐 좋아하는데? 나는 된장찌개 좋아한다. 알았어. 그럼 된장찌개 끓여줄게. 니는 밥하는 모습이 참 이쁘다. 그래, 내가 식모 출신이라 그런다. 가수나 삐진나? 아니야, 식모가 뭐 어때서. 내가 좀 도와줄까? 됐어,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차려주는 밥 먹기나 해. 너 눈이 뭐하노? 내가 도와줄게. 그냥 혼자 해도 된다니까. 말씀하세요.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. 약을 팔러 지방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술집에서 만났었죠. 외로웠던 전 그 여자한테 한눈에 반했고 그래서 그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.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... 그냥 들어주세요.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야 그 여자가 절 찾아왔습니다. 웬 가난한 대륙 말입니다.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해주는 밥은 처음이지. 어? 어. 수제비랑 도시락은 먹었는데 밥은 처음이다. 그랬구나. 참, 쌀을 안 씻었네. 쌀통이 어딨더라? 쌀은 내가 가져다 줄게. 그냥 내가 한다니까. 같이 하면 좋지. 이끌어. 쌀은 내가 갖고 올게. 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?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... 그러게 말입니다. 저도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하는 제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.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?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? 그 아이가 누구냐면 말입니다. 뭐하러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. 에이, 괜찮다. 너도 힘든데. 회사 일 힘들지? 힘들긴 뭐가 힘드노? 너는 학교 생활이 재밌나? 어. 왜 알겠노? 그래 학교에 다니고 싶어 했는데. 그래도 미팅 같은 데는 절대로 나가면 안 돼.